그리고 최근에 이게 그저 미추홀구에서 인천에서 잔혹한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이거 사건을 뭐라고 쳐야 나올까? 그래서 이거 어디에 걸려? 인천이라고 치면 나오나? 아, 인천 욕하지 마. 저 새끼가 문제지. 인천이 무슨 문제야? 그러지 좀 마, 진짜. 아내를 살인했다고 하는데. 아니, 인천 쉴드 치는 게 아니라 말좀 그렇게들 좀 하지 말라는 거지. 미추홀과 아내 살인 사건? 미추홀그라고 치면 돼? 형, 근데 욕하고 보니 인천인걸. 아내라고 쳐도 안 나오고 미추홀그라고 쳐도 안 나오고. 춘식이가 올린 거부터 한번 볼게. 지금 이 차를 찾고 있대요. 코란도 스포츠. 방금 그글 밑에 있음. 코란도 스포츠. 살인 용의자 긴급 도주 중이라고. 이게 CCTV에 찍힌 건가 봐요. 미추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드립니다. 42살 남성 168cm에 안경은 가끔 쓰고 곤색 반팔티, 곤색 긴바지, 어두운색 운동화. 살인사건 범행 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타고 인천, 시흥 일대로 도주 중이나 현금도 소지하고 있어서 택시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금방 잡히겠네, 뭐. 이 새끼가 뭔 잘못했냐? 다세대 주택 거실에서, 아내를 저기 한 거야? 아내를 죽인 거야? 형이 어제 방송하고 있을 무렵 12시 30분경 살인 사건 난 거인 와이프도 지르고 장모도 지르고 도망감. 아, 진짜? 내가 올린 기사에 글 있다고요, 형. 아, 그래? 인천에서 시흥 쪽으로 갔으면 밑으로 갔네, 이 새끼가. 82소 2456. 82소 2456. 아니, 근데 저러고 도망가고 있는데도 얼굴 숙여는 원래 안 하는 거야? 이게 저 용의자이기 때문인가? 아니, 아니, 그, 저. 저거 사건 당시 영상도 있어. 아주머니 나와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면서 소리치더라. 야, 그거 어디서 봐? 젠베베야? 젠베베야, 어디서 봐, 그거? 저 제안 어린 것 같다, 어린 것 같다. 들어가 볼게요. 그니까 살인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급박한 어떤 그 상황이. 뉴스 영상인데요? 아, 저건 뉴스 영상이네. 영상이 어떤 건지 좀 보여주면 안 돼? 키워드 좀 알려줘. 아, 그냥 뉴스 영상이야? 소리는 안 나고 안 나온다고? 구라치지 말라고. 그렇구만. 구라였구만. 젠베베가 말한 건 구라였고. 그러니까 저이 새끼가 그 장모랑 딸이랑 자기 아내, 그러니까 모녀를, 아유.
여기 나온다. 거짓말하는 중 고마워. 링크 줘서 정말 고마워. 2분 21초라고 합니다. 2분 21초. 네. 그러면 예, 행인하고 딸이 지금 흉기에 찔린 장모가 사람 살려 하고 이제 도망갔구나. 흉기를 든 채 자택을 빠져나오고. 아유. 야, 진짜 큰일이었구나 이거. 사람이 완전히 돌아. 지도 않네. 지금 이름 무섭다 진짜.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렸네. 아, 자꾸 인천 관련돼서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왜 인천 갔다가 뭐라 그래? 기분 나쁘게. 응? 뭐가 팩트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안 그래? 야. 한 이 새끼 지금 도망가는데 아직까지도 어제 이제 도주한 건데 오늘까지도 지금 안 잡혔다는 거 아니야. 전국에 수배를 내렸을 정도면은 경찰들이 잡았어도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도망가는 능력이 있네. 그러게. 난리도 아니었구만. 넘어갑시다. 공시생 매달 130만원 쓰면서 공부했다고. 아들아, 아침 밥 먹으면서 내가 너한테 한 말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부모로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나이가 좀 있잖니. 그래서 너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니? 네가 2014년 전부터 공무원 공부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나 진짜 기뻤거든. 네 엄마도 재영이가 뭔가 하려고 한다고 엄청 좋아했어. 근데 처음 1년은 집에서 하다보니 잘 안된다고 1년 더 하고 싶다 그랬잖아. 노량진에서 우리 셋 다 짐 싸갖고 노량진 자취방 간 거 기억 안 나냐? 그때 엄마 하지정맥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널 믿어줬어. 근데 너는 그런 1년 역사를 그냥 날리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 그랬지. 근데 올해도 역시 안 되는구나. 비용적으로 내가 부담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가 집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이 진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130 정도를 너한테 보내왔는데 2년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지? 그럼에도 난 사실 널 못 믿겠어. 시험 끝나고 전화했을 때도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못 봤다고 엄마한테 그랬다며.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속상한 줄 아냐? 노량진 생활 접어라. 어? 집에 와서 너 어떻게 지내고 있냐? 맨날 너 고등학교 애들 내가 안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 그 성민이라는 그놈도 그렇고 맨날 PC방 다녀오고 새벽 2시에 들어오고. 그런데 말로는 내년에 시험 또 본다 그랬다며. 아빠 생각은 난 너 포기하고 싶다. 내 사무실에서 직원들한테 용접 배우던지 해가지고 네 살 길 좀 찾자라. 어? 이쯤 했으면 됐잖니. 너 엄마 하지정맥 재발한 거 알아? 너 나 이제 30이야. 나도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하기 싫다. 아침에 너랑 싸우고 와서 회사 와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좀 심한 말 한 것 같아. 지금이나 문자하는데 너 군대 갔다 와서 예전부터 말썽 안 부리고 그나마 몇 년이라도 나와 엄마는 조금이나마 너 믿어주려고 했었고 너한테 노력했다는 걸 좀 알아줘라.
공부 못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아버지는 네가 공무원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네가 뭔가라도 열심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에 그냥 감사하다. 지금은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돼갖고 네가 마음 정리할 겸 잠깐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할게. 아빠랑 엄마는 너 기다린다. 사랑한다. 야, 근데 우리 엄마가 이런데. 우리 엄마가 이런 성격인데. 우리 엄마가 이래. 진짜 우리 엄마 나 돈 못 벌던 시절에 엄청 나한테 잘해줬어. 응, 진짜로. 잔소리 하나도 안 하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하면은 엄마 미안해 그렇게 막 했었어. 어. 아, 근데 우리 엄마랑 나랑의 불안은 내가 돈 벌면서 시작됐지.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자꾸 엄마는 보상심리가 생겼었나봐. 내가 돈 안 벌었으면 우리 집은 그래도 좀 행복했을 텐데. 이래서 명언이지 확신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넘어갑시다. 연애 확률 28% 올려주는 그 아이템이 부동산이구나. 부동산이 있으면 자기 집이 자가로 돼 있는 자기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교제 가능성 28% 올라간다고. 저딴 기사는 왜 자꾸 내는 거야? 일단 28. 일본에 예전에 일 안 하고 그냥 28라서 안 되는 거구나.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그런 거 다 포기한 청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가 좀 일본 그거를 따라가잖아. 20, 30대들 일 안 한다. 어? 그랬는데 이제 그게 원래 일본이 원조였거든. 그 히키코모리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든 히키코모리가 되었다고 한다. 어, 명일 개봉하는 넷플릭스 영화. 어, 김주원 나오는 거. 뭐 사람들이 입소문 타면 그때 한번 쓱 어 살펴는 봐야지. 어 간만 보다가 진짜 재밌겠다 한번 보는 거고. 오징어 게임처럼. 어 폴가이즈다. 폴가이즈 고인물 특 고인물. 아 이런 거 좋아. 어 근데 화질이 거의 거진데? 화질 개거진데? 야 막판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 떨궈 죽이네. 이 사람 게임 잘하시는 분이네.
오늘 꿀팁 써먹자. 야, 근데 화질 왜 이렇게 안 좋아? 영상이 작아서 그런가? 화질이 개쓰레기인데? 270이면 너무 안 좋은데요. 어. 이거는 와,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자기 혼자 수박자리 가가지고 얘들 다 떨고 죽이는 거야? 미쳤다. 과일 맞추기 고인물 연출된 영상 아닐까? 어떻게 저걸 다 막 다 낚이지? 우와, 홈런 때려. 이야, 난 왜 이런 장면이 안 나오지? 나는 저게 다 의도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수박맵. 우와, 헐, 말도 안 돼. 씨발, 뭐 지랄하네. 이런 게 어딨어. 핵 쓴 거 아니야? 나한테는 이런 장면이 절대 안 나오는데. 절대 안 가능해. 옛날 폴가이즈인가 보지 뭐. 거짓말, 안 믿어. 아, 못생 남자의 못생김에 다루는 거구만. 멋있게 못생긴 남자라고 하네. 유준열. 그 여자들은 엄청 유준열 좋아하던데 남자들은 유준열 엄청 깎아내리고 후려치기 많이 하더라. 어, 못생겼다 그러면서. 그 되려 유준열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유준열을 좋아하는 여자들조차도 욕을 하더라고. 어. 멋있지 않아? 목소리도 그렇고 연기도 잘하고. 류승범 멋있게 못생긴 남자라고 하네. 류승범이 못생긴 건가? 약간 분위기로 조지는 남자들이구나. 이게 키, 어깨, 분위기, 목소리, 스타일 등의 잘생긴 분위기로 멋있어 보이는 남자들. 독특한 매력으로 오히려 진짜 잘생긴 남자들보다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응팔엘, 유준열, 류승범 등이 여기 속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팬도 상당히 많을 거야. 이거 여자가 쓴 글이네. 다음, 지적으로 못생긴 남자. 되게 안경충이며 고학력자들이다. 지적으로 못생긴 남자. 못생긴 얼굴을 유머와 말빨로 커버하며 스마트한 느낌을 준다.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어, 그럴 법하다. 마동석 무섭게 못생긴 남자. 누구도 대놓고 이분들을 못생겼다고 말할 수 없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류의 남자들이 되게 존나 이쁜 여자친구가 있다. 어, 그래. 무섭게 못생긴 사람. 아니, 이 벨라스 케이지는 너무 무섭지 않아? 귀도 완전 만두 전골기인데 이거는? 만두귀를 넘어서서 만두 전골기잖아. 완전 김치 만두귀인데? 와, 귀가 엄청 그냥 비비고 바이럴이네. 그 다음은 이제 박지성, 유해진, 대성, 호감. 호감형으로 못생긴 남자들. 까놓고 못생겼지만 절대 비호감은 아니다. 인간적인 매력들이 있으며 뭔가 사람을 따르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성격도 대부분 쾌활하고 좋은 편이며 인상들이 좋다. 구수한 매력이 좀 있다.
그냥 못생긴 남자에 속한다는데? 최효종. 해피투게더 때 그 유느님한테 한번 잘못 깝친 거 재미 주려고 한번 했나 본데 그거 가지고 일단 유재석이라는 성역을 건든 죄로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활동을 못 하고 유튜브도 완전 시작했다가 욕 무진장 먹고 그냥 아예 잠적해 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최효정 아저씨. 해피투게 대해서 한번 유느님한테 실수했잖아. 유재석 선배님은 그냥 뭐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이미지 빨 아니에요?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역을 건든 사람이 돼버린 거지. 길거리 나가면 한국 남자들이 80%는 정말 이렇게 생겼다. 이제 김제동 아저씨 짜증나게 못생겼대. 짜증나게 못생긴 건 뭐야. 김제동 아저씨도 뭔가 희망을 주려고. 그러니까 김제동 아저씨는 나 진짜 냉정하게 서장훈 아저씨 때문에 좆된 케이스 같아. 그치? 둘 다 강연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김제동 아저씨는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취업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들던가 하면서 여러분들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이런 이꼬라지니까 에? 취업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치 뭐 정치색 드러낸 것도 좀 있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비호감 스택을 쌓다가 그 강연 하나 를 가지고 서장훈 아저씨가 했던 그 강연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장훈 아저씨가 진짜 김제동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그 저격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 근데 서장훈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저는요 예? 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진짜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막 세상 탓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김제동 아저씨한테 그게 딱 묻으면서 둘이 약간 비교가 되면서 서장훈 아저씨는 완전 상승, 김제동 아저씨는 완전히 나락. 서장훈 아저씨가 뭐라 그랬더라? 김제동이 정치색 드러내고 노무현 정부 극찬하고 이명박 욕해서 연예인 블랙리스트 들어간 건데 잘 모르시나 본데요? 알바 좀 했긴 했는데 뭘 하고 싶을지는 아직 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일은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지금 톡투유 하고 있지만 앞으로 톡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아픈 사람들은 다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비약이 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받아서 그래요. 아니 저렇게 있으면 되지. 보면 좋죠? 그렇게 있으면 돼. 괜찮아. 하물며 왜 와서 남의 집 딸한테. 아이 고모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랄프야 이거랑 비교되는 거 그 서장훈 아저씨 강연한 거 그 내용만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하냐고 지금 대답하고 줘봐. 있지 않냐. 뭘 하려고 그래도 자꾸 물어도 뭘 할 시간이 없다 지금. 뭘 하려면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가. 화장실 갈라는 사람한테 붙들고 너 어디 갈 거니 너 어디 갈 거니 너 화장실 못 가잖아. 제발 좀 젊은 친구들한테 왜 쥐지가 안 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저한테 너 왜 그렇게 생겼니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니 그러려면 자기들이 대깍대깍 20살에 넘으면 쥐지가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든가.
아 근데 재밌다 김재동아 씨 말하는 거. 아 확실히 강연 진짜 오래 하고 여기저기 무대 서본 사람의 이 그건 다르구나. 어. 님이 그랬었나요? 존나 말을 막 흡입력 막 몰입 있게 막 하네. 어. 아 잘한다. 말을 잘한다고. 말 존나 잘하네.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한다. 무슨 뭐 아프니까 어쩌고 뭐 이런 다 뻥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춘. 서정환 씨는 머리 스타일 좀 어떻게 바꾸면 안 되나? 이게 약간 그 돔구장 얘기하는 그 선생님 느낌 나네.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하구야. 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기는 거에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물론 응원합니다. 당연히 응원하죠. 근데 무책임하게 뭐 즐기는 자를 뭐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완전 뻥이에요.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 물론 개인 간의 차이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냥 즐겁게 살래. 돈이 많이 없어도 되고 나는 내 가족이랑 즐겁게 살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 꿈을 어느 정도 이뤄보겠다라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한테 그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즐기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매일 뛰고 그렇게 힘들게 저희 농구 한번 하면 3kg 빠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둘이 좀 다르네.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좀 얘기를 해주면서 약간 오구오구 하면서 근데 음주운전은 왜 즐겼냐? 김모식이나 모식이나 누구한테 훈수를 처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김재동 아저씨는 약간 그런 거잖아. 그 말할 때 좀 아유 잘 안 되면 좀 어때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인생 거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어? 다음에 뭐 다른 기회들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 뭐 꼬꾸라졌다고 그렇게 막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삽니까? 세상은 즐길만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예? 여러분 행복을 쫓아야지. 너무 그렇게 자신을 뭐 착취하면서 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김재동 씨의 화법이라면 서장훈 아저씨 같은 경우는 노력을 1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뭐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어떤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요? 비결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비결 같은 건 없어요. 삶에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깨달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 아까 전자녀로도 누가 물어봤는데 둘 중에 어떤 스타일이 더 좋냐고. 저는 이런 격언 그리고 약간 동기부여 이런 영상 아예 안 봐요. 예. 그런 영상 특 마음이 뭔가 잠깐 뭉클했다가 다음날 결국 똑같은 상태로 가. 팩트 아니야? 그거 팩트예요. 아니 솔직히 맞잖아. 네. 동기부여 막 씨발 부금 존나 막 어벤져스 부금 같은 거 막 웅장한 거 뒤지게 집어넣고 막 영어로 막 씨부리면서 막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뻔. 아 우리 생다코트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난 코트 형 말만 믿어. 코트 형이 최고야. 넌 너무 티났다. 안 줘.
생닭코트 1000개 너무 고맙다. 지금 세대들에게 필요한 건 서장훈의 현실 즉시 팩트 폭행이다. 그러니까 나는 좀 달라요. 나는 그런 그 남의 말에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해야 돼. 어. 남이 옆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저렇게 해보는 거 어때? 아무 의미 없어.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길로 가야 내가 후회가 또 없어. 남이 말하는 대로 했다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 길이 뭔가 아니었어.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갖고 또 내 인생의 길을 다른 쪽으로 할 거야? 나는 이런 김제동 아저씨 영상이나 서장훈 아저씨 영상이나 애초에 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으니까 이제 본 건데 그냥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딱 행동하니까 그냥 외계인들의 장식품이야. 그게 정답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더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아, 내가 선택한 길로 이렇게까지 왔구나. 오케이. 현실에 더 해보자. 살아야지. 약간 이런 감정에 거. 호소하는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 실패하면 고칠 생각을 하며 살아야지. 맞아. 그런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괜히 동기부여 같은 거 가져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네. 결국은 내가 느껴야 돼. 강연 결론은 나도 방법 몰라. 니들 알아서 해야 함임. 그래. 근데 결론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 나 까놓고 물어볼게. 여러분들. 동기부여 영상을 봐야만 답이 나오는 거야? 갓생 문화인 지금은 서장훈이 인기 많아. 아니 봐봐. 동기부여 영상을 봐야만 내 인생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다 알고 있잖아. 내 인생의 답은. 어. 맞잖아. 어. 근데 이제 좀 뭔가 그 좀 용기를 얻고 싶어 갖고 이제 저런 얘기 좀 들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으니까. 근데 답은 이미 다 스스로 다 알고 있어. 어. 아는데 안 하는 거일 뿐이잖아. 팩트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인간은 깨닫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 어, 내가 지금 살을 빼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외계인들의 시험주의야. 스윙스 영상 뭘 보라고? 저 무대 내려가도 대가리 깨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도 하고 싶은 존나예요. 뭐 섹스예요. 뭐 공부해요. 뭐 다 해요. 씨발 존나 다 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봐서 뭐예요? 코왕에 죽으면 그만이야 라는 명언을 듣고 무르르듯 살아가는 중입니다. 듣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도르마우야. 우사인 볼트가 왜 한 줄 알아요? 몰라요. 넘어갑시다. 자기가 느끼기 전까지는 사람은 안 바뀐다. 자 넘어갑시다.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인생은 할 수 있는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래 맞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생각만 하는 게 문제지. 아 씨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실천을 안 하니까 이제 방구석에서 생각만 하면은 근데 진짜 절대로 안 변해. 그건 팩트야. 진짜로. 진짜 이거 완전 리얼 씨 팩트거든? 진짜 개씨 팩트가 뭐냐면 방구석에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절대 바뀌는 거 아니야. 기발한 생각이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방구석에서 계속 망상만 굴려봤자 현실은 1도 안 바뀌어. 1mm도. 넘어갑시다. 그 영화 중에 그거 저기 있잖아. 리미트리스라고 무슨 조그만 아이고 아이고 우리 생닭코트 앞으로 저녁 좋았다. 저런 동기부여 명언 다 필요 없다. 그냥 저스트 두 이시다이. 아 생닭코트 오늘 야무지게 너무 고맙다 생닭코트. 고맙습니다. 그 리미트리스라고 영화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되게 재밌는데 조그만 알약을 먹으면 인간이 뇌 100%를 써갖고 그 모든 걸 할 뭐 진짜 책 하나만 보면 스페인어 그냥 완전히 알아버리고 책을 이렇게 싹 보면 그냥 뇌가 100% 저기가 돼.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활동적으로 변하고
말도 엄청 잘해지고 리미트리스. 루시도 비슷하잖아요. 아 루시는 완전 액션 그런 거고 루시는 말도 안 되고 그나마 조금 현실적인 게 이제 리미트리스인데 엄청 똑똑해지는 거야 사람이. 약간 엄청 무기력해져 있던 사람이 그 알약 하나만 먹고 나면은 완전히 똑똑해지고 하루 만에 뭐 대단한 소설을 하나 한 편 써버리고 막 이래. 그 정도로 엄청 이제 똑똑해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거는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무기력함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표현이 잘 돼 있어갖고 굉장히 나 공감을 많이 했단 말이야. 우리 인생을 결국 갉아먹는 건 무엇이냐? 무기력 아닐까? 무력함? 무력감? 무기력감? 그치? 악어물러유 대충해유. 무기력함. 바로 진짜. 유튜브 요약본 봐줄게. 그 리미트리스 같은 그런 거 있으면 진짜 그 알약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무기력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긴 해. 근데 방구석에 있으면 진짜 무기력해져. 그게 팩트야. 넘어갑시다. 우리 방금 뭐 봤었지? 아 못생긴 남자 유형 봤었지? 네 멋있게 못생긴 남자. 살쪘다는 유나 근황. 아 이런 거는 바바라 팔빈 레전드 짤이지. 헝가리 모델인데 뭔가 얼굴에 약간 동양의 미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나루토야 이거? 바바라 팔빈이 나루토를 좋아한다고? 코스프레도 하고 그랬네. 잘하네. 코트야 넌 셀비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냐 깨닫지 않는 거냐? 알지 아는데 그 쉽게 그게 안 되는 거지. 저기 아데사냥가 그 사람이잖아. 그 UFC에서 굉장히 유명한 파이터인데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떠오르는 파이터인데 약간 UFC 파이터들 중에서 그 어떤 자신의 캐릭터성을 드러내는 게 이제 맥그리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스타 같잖아. 파이터이기도 하지만 파이터지만 스타이기도 한. 근데 그 약간 그런 캐릭터야. 근데 엄청 그거래. 그 십덕이래. 십덕. 나루토를 엄청 좋아하나 봐. 그래가지고 손으로 인 맺고 이런 거. 근데 거기다 또 잘 싸운대 아데사냐가. 그리고 이 아저씨 진짜 멋있는 게 아데사냐. 아데사냐 뭐라고 쳐야 되지? 쇼츠라고 치면 나올라나? 죽을 까고. 이거 졸라 멋있잖아. 멋있긴 하더라 이거. 봐봐. 멋있긴 하더라. 싸우기 전에 자기 암시를 하는 거야. 스스로 멘탈을.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 봐봐. I have no problem. 난 죽을 각오가 됐어. 난 각오했어. 이러고 딱 라운드 들어가잖아. 존나 멋있지 않아? 전사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라는 거지. 난 죽을 각오가 됐어. 와, 소름이 돋더라. 새벽에 누워가지고 쇼츠 그냥 이거저거 보고 있는데 난 몰라. UFC도 안 보는데. 근데 얼굴 완전히 이렇게 얻어 터진 흑인이 혼자서 막 이렇게 자기 암시를 막 걸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졸라 멋있더라고. 저게 파이터지. 이래가지고 되게 호감이고 그런가 봐. 이 아데사냐라는 이 아저씨가 싸움도 실제로 잘하지. 어느 정도야 여러분들? 챔피언이야? 아 챔프야 챔프? 와 진짜? 14승 0패야? 14승 0패? 여러분
옆에 나오네요. 밑에 가운데 MMA 레코드 보면 14-0 돼 있잖아요. 존나 멋있네. 야, 그러니까 좀 약간 광기 있다 보니까. 어, 광기 있네.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라는 마인드. 와, 진짜 멋있다. 성공한 덕후네. 개 멋있네. 이게 진정한 너듬이다. 어. 링크 드렸어요. 성공한 덕후의 표본. 성공한 덕후의 표본? 링크 드렸어요. 뭔데 이 사람은 또? 인형 타격가여서 주짓수 이런 거 안 하고 때리기 만해서 재밌는 게. 성공한 덕후. 씨. 몰라 나도 아무한테서 안 봤어요. 컨텐츠 눈 보고 쳐다보면 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현타 존나 오네. 이딴 게 36살. 이렇게 시청자들 자존감 뺏어가는 자료만 올려. 버스 정류장에서 잘생긴 남자가 여자 여고생 그 어깨에 기댔을 때 아우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네. 아 섭외야? 아 100% 섭외라고? 그래. 아 그놈의 잘생긴 사람 특징 못생긴 사람 특징 뭐 이런거. 잘생긴 애들은 좀 여유롭던데 우리처럼 긴박감이 없어. 우리 같은 놈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럼 이성관계에 있어서 사선을 넘어야 한다고. 발에 땀차게 살아야 된다고.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말 안해도 알지? 뭐 틀린 말은 연출이어야 해. 섭외여야 해. 연출이어야 해.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 뭐 그는 뭐 잘생긴 게 뭐 뭐라고. 그러니까 뭔가 자존감 뺏는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보니까. 킥보드 사고 안 볼래. 우와 20리터 생수통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지린다. 아 나 이런 그 공장 돌아가는 영상 같은 거 보면 되게 경이롭더라. 그러니까 웃지 못할 이야기다. 어 알아서 그런 걸 안 볼게. 이제 말기암 치료제를 샀는데 그게 맹물이었어. 2억 사기당한 환자 4명 사망했대. 야 씨발 진짜 삶의 어떤 그 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진짜 삶의 끝자락에서 살아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 이런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치는 이 새끼는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다. 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서 말기암 환자한테 네 명한테 2억 4,500만 원을 가로챈 대학 교수 무역업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은 환자들은 모두 다 숨졌다.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소개했대. 아. 그러니까 저런 진짜 저런 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는 진짜 어우. 또 인천이라고 이게? 그만 좀 해라 인천. 아 아니야 어디 인천이 나와. 거짓말. 나 어디가 인천이 나와. 그만해 인천. 아 진짜 인천. 아 씨. 인천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래 인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야. 남초회사 점심시간 특징이래. 남초 단점 있음. 미친놈들 제육 안 먹으면 뒤지는 병 걸렸나. 제육이 사료임. 아. 돈가스 제육. 배부르고 맛있고 가격 적당하고. 국밥, 돈가스, 제육 말고 뭐 먹으라고. 진짜? 현재 5년 이상 장기 탈영병 근황. 아 이게 DP에서 저 안 잡 못 잡은 사람들. 2003년도에 군탈했는데 18년 동안 안 그러니까 이건 평생 따라다니나 보다. 그런 거 없나? 뭐 저 공소시효 같은 거 없나? 어 군무 이탈자 9명이래. 장기 군무 이탈자 9명. 갱신이라서 군법이라서 군법이 진짜 무섭구나. 근데 난 왜 이런 거 보니까 갑자기 18년 동안 그 장기 탈영을 했다라는 거는 와 약간 영화 시나리오가 떠오르네. 아이디어가 갑자기 딱 사라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딱 군대에서 어떤 그 비밀 조직의 부름을 받고 이런 얘기 한번 하지 말까. 알았어. 오히려 좋아해. 어 중2병 걸렸냐고? 1인천 선방했네. 초임 검사 급여 수준.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금필 갔다 온 군대 갔다 오면 월급 계산해 보면은 기본급 400만원, 정근수당은 미지급 10만원. 와, 뭐 얼마야 이거? 한 이거 한 200 몇십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급 자체가 400 아 저 400이 아니라 600만 원 좀 넘지 않을까? 600만 원 정도? 620 정도 되네요. 620. 네. 620만 원. 야. 다르? 아니지 아니지 왜 코트 승이야? 검사는 그게 있잖아 사회적으로도 그
좀 이 뭐라 해야 되지? 뭐가 있다 그러냐? 지위? 랄까? 지위가 있잖아. 어. 명예가 있잖아, 명예. 돈 많으면 뭐 할 겨?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어야지. 어, 프라이드가 있잖아. 내가 무슨 명예가 있어? 뭔 코트 압승이야? 아, 검사가 최고지. 난 지금 내 인생에서 24살에 권 내가 24살에 방송 시작했거든. 24살에 검사 대한민국 검사로 어? 초임으로 초임 검사로 들어가면은 둘 중에 어떤 인생 택할래? 난 무조건 검사야. 난 무조건 검사야. 진짜. 어. 명예가 없어. 돈만 많으면은 그거는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지? 돈만 많은 거 보고? 부자. 아니. 부자 말고. 결국 다 돈 벌자고. 졸부 졸부. 아니구나. 졸부라 그러잖아, 졸부. 그래서 돈 보안관으로서 명예 있잖아. 아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명예를 얻으려고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돈으로 절대 뚫 수 없는 그 벽이 있잖아. 어? 돈으로 절대 뚫 수 없고 재력으로 절대 재능 그러니까 재력으로 절대 부술 수 없는 게 바로 명예라는 거야. 대학 교수, 검사, 변호사.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에 가깝게 가보려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 사람의 밑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는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판사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노래하는 코트를 알잖아. 맞지, 부와 명예와 인기 모든 걸 가지고 있죠. 노래하는 코트. 난 명예가 없어. 부와 인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공부한. 맞아. 그러니까 어릴 때 열심히 뭐 사업하고 해가지고 존나 자수성가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 서른쯤 돼. 근데 보니까 내 스펙은 너무나도 초라해. 나는 돈만 많아. 돈만 많고 내 스펙은 너무나도 초라해. 어,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100억을 내가 서른에 100억을 벌었어. 뭐 대박 나갔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공허가 있어. 어떤 결핍이 있어. 그게 뭐냐? 명예야. 그래서 나중에라도 공부하고 나중에라도 뭔가 따려고 자격증 같은 것도 막 따고 자기 스펙을 차근차근 채우고 그러더라고. 어. 아니야? 돈이 스펙이라고?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명예가 난 최고인 것 같아. 돈 인맥이 아니 그러니까 명예 인맥 돈은 알아서 따라오겠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초임 검사가 달에 600씩 받으면 600 몇십만 원씩 받으니까 대박이네 진짜.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이건 그 어떤 방송인들도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내가 솔직히 별풍선 많이 받은 달, 많이 받은 해 내 연봉을 생각하면서 내가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정말 어리고 정말 그런 치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대가리가 커갖고 돈 좀 이제 처음으로 많이 벌게 됐고 그랬을 때 와 방송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막 이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바보짓이었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진짜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검사나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최고야.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해갖고 스펙 딱 쌓아갖고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들. 존나 멋있지 않아? 아무튼 넘어갈게요.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법 이래
처음으로 건국 이래 이 진짜 이런 시원한 사이다 소식이 나왔다니. 예? 하비아에 성관계 해놓고 성폭행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했던 여자가 법원에서 남자한테 1억 8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어. 굉장히 멋진 판례야. 이게 2022년에 드디어 이루어지네. 이게 나라지. 이게 나라지 진짜. 야, 이게 정의 구현이지. 좋은 판례다 진짜. 아우 강아지 귀여운 거 봐. 할머니 의자 잘못 앉아서 떨어질까 봐 보고 있다가 의자 밀어주네. 아유 참 할머니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강아지들은. 할머니들을 엄청 좋아해 강아지들이. 할머니들 성격이 서글서글하니까. 사고 쳐놓고 똥 싸고 뭐하고 해도 할머니들은 아유 이놈아 아유 이러지 좀 하지 말라니까 저리 비켜 이러고 뭐 이제 잔소리만 하고 그 저기 하고 마니까. 그래 놓고 항상 챙겨주잖아 강아지들. 저게 진짜 짱 개 아닐까? 그러네 진짜 짱 개네. 좀 치네 점마. 신혼부부가 앵무새를 키우면 안 되는 이유? 이거 내가 봤을 때 100% 회색 앵무네. 앵무새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앵무새가 있겠지만 뭐 코카투 뭐 앵무새 뭐 이런 애들 여러 앵무가 있지만 진짜 회색 앵무가 진짜 가장 말을 잘한대. 그 사람의 성대 구조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구조라서. 전에도 보여주나 루이 김루이. 소리 너무 리얼하네. 일기토하는 중국 배달원. 네가 먼저 비켜라. 내가 먼저 비켜라. 뒤에 이거 사람이 많으니까 네가 좀 이 아저씨가 좀 비켜줘야 될 텐데. 너무 바이크가 무겁나? 근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 이러다 바이크 넘어가면 어쩌려고? 워낙 가벼운 건가?